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 이어서 가야죠. 자, 저번 시간에 레벨이 34였죠 이번에 36을 찍어왔습니다. 이거 아이템 쪽에서 제가 두 개를 바꿨는데 뭐였죠? 뭔가 바꿨었는데 제가, 아 이거였습니다. 베놈 그립이라는 장갑을 새로 얻었고요. 이 디아블로랑 메피스토를 잡으면서 얻었습니다. 이거 여기 보시면 호크메일이라고 이것도 얻었습니다. 그리고 동료창이, 아, 동료가 죽었군요. 언제 죽었대? What is it? 보시면은 동료도 이제 호크메일을 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왔고요. 아이보리 색깔이. 이 장비들은 이제 최대 저항력이 올라가서 이제 콜드 저항력은 90이 됐고요. 포이즌 저항력은 80이 됐습니다. 굉장히 튼튼해졌죠. 레벨도 2 올려서 데미지도 약간 올라갔고요.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영상 편집하면서 깨달았는데 나라트 하크를 죽이고 퀘스트를 어떻게 받더라? 잠깐만요. 퀘스트가 이거구나. 나라트 하크를 죽이고 엔냐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. You've 자, 일단은 나르트 하크가 바바리안의 유물을 바알에게 넘겨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. 이미 넘겨준 상태래요. 근데 바바리안의 유물을 사용하려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쓰러뜨렸던 아리아산 고원 정상이었나요? 그곳까지 가야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퀘스트가 맞다 쓸 수 있다고 하고요. 엔냐가 보상으로 아이템에 제 이름을 새겨주겠대요. 이거 싱글플레이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한번 새겨보죠. 제 아이템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이거랑 이겁니다. 고대인의 서약. 고대인의 서약을 새겨줄까요? 지팡이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. 소중한 서약에게 이름 새기기. 야바빠 적혀있죠? 이게 보상이야?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바알의 옥자를 가야겠죠. 이거 왠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라주쿠 것도 한번 해둘까 생각을 합니다. 루노드를 안 하고 그냥. 진짜 안 나오네. 어? 이거 앰플리파이가 상대 받는 데미지 2배죠 5% 확률로.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? 이거죠. 데미지 그럼 2배네? 터진다고 치면은? 이걸로 하겠습니다. 좀 뭔가 화려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앰플리파이로 하겠습니다. 문제는 여기다 소켓을 뚫어줄 수 있느냐인데 되니까 들어간 거겠죠? 추가 됐나보다. 아, 두 개 뚫어져? 아니 두 개 뚫어져 고작? 아, 여기서 이제 최상급을 박을까 합니다. 최상급이나 룬을 박을까 합니다. 최상급이 제일 좋겠죠? 밀쳐내는 것도 있고요. 방어력 감소도 있네. 아, 두 개면은 루노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일단 최상급을 먼저 한번 보고. 150등급이 있고요. 아, 회복도 있네요. 파이어 데미지, 언데드 추가 데미지, 콜드 데미지에 굳이 얘기하자면 공격 등급 두 개 받고 싶은데 포이즌 데미지 있고요. 일단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. 루노드를. 자, 일단은 루너드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에다 박아서 넣을 수 있는 게. 첫 번째 건 티르랑 엘룬을 넣어서 만든 루너드고요. 이름은 강철이라고 하고요. 13레벨 제한되어 있습니다. 공속 25% 증가, 데미지 20% 증가, 최소 데미지 3 증가, 최대 데미지 3 증가, 공격 등급 50 증가, 상처 악화 50% 증가, 이제 제거시 만화 상승 2, 그리고 시야 증가 1 붙어 있고요. 그리고 다음 게 이제 엠룬이랑 티르룬으로 넣는, 아, 힘! 힘이라고 있습니다. 엠티르. 35% 증가된 데미지, 그리고 맞았을 경우에 라이프 획득 있고요. 강한 타격이 있는데 25% 확률로 강한 타격이 있는데 이건 아마 크리티컬이겠죠. 그리고 힘을 20 올려주고요. 생명력을 10 올려주고요. 잡았을 때 만화 상승이 됩니다. 되게 뭔가 강철보다 조촐해 보이는데 이건 25레벨 거기 때문에 훨씬 높은 등급이죠. 이거 생명력 회복이 있으니까 가는 게 낫겠죠? 저걸로? MT류였죠? 어? 잠깐만요. 근접무기 이소켓 MT를 맞는데? MT를 맞는데 왜 안 되지?
레더 그런 것도 안 적혀있는데? 근접무기 이소켓 25레벨. 그냥 이거 써야겠다. 어쩔 수 없지 뭐. 뭐 이유가 있나 보죠. 일단 뭐 라이프 획득만 있고 저기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. 저 앰플리파이가 들어가면은 알아 싸우겠죠 뭐. 저랑 이제 관계 없습니다. 오 데미지는 최소 데미지가 올라간 정도인데 뭐 속도 차이가 있죠. 이건 보통이기 때문에. 하지만 뭐 이것저것 붙어 있으니까 또잘 써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가져가세요. 자 이제 가야겠죠? 다한 거죠 이제. 자 이거 클리어 됐고요. 첫 번째 마을. 와, 나첫 번째 마을 한 번도 안 눌러봤어요? 첫 번째 마을 다 클리어 됐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. 바알의 옥자를 되찾아라. 이거는 그냥 진행하면 나오겠죠? 자. 이거를 들어갈 수 있네요? 다시 잡아야 들어가나 싶었는데. 제가 이걸 한번 잡아봤거든요? 근데 경험치를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. 편집하는 걸 보니까 1레벨을 업 시켜줬는데 막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저번에 여기서 방종을 했었더군요. 오 뭐야? 스론 오브 디스트럭션 이런 데 왔습니다. 바알의 부하들을 없애라. 물약 좀 사와서 없애겠습니다. 야, 이 하피들이 너무 좋다. 너무 약하네요. 아이. 뭐야. 오! 뭐야. 저주 같은 거 거는데. 오! 이래, 첫 번째 마을에 나왔던 녀석들. 오, 이거 그 모래마을. 아, 좀 강한 녀석들 아니었네. 이렇게 많이 나와? 뭐 힘내는 건 산이니까. 아, 잘 버티죠? 아이템 흡 아이템 맞춰줄 만 했죠? 오, 벌써? 하이 뭐였는데? 아유, 어찌됐건 트라빈컨에 나온 녀석들. 트라빙글 다음이 뭐였더라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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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그 디아블로 쪽에 나왔던 상도적 없는 강자들. 아 미쳤네. 잠깐만. 아, 왜 이렇게 쎄? 이렇게 안 쓰던 것 같은데 디아블로 밑에 있던 녀석들은. 뭐 죽긴 죽네요. 얘는 단검으로 해야겠다. 자, 또 단검을 좋은 걸 얻어왔습니다. 자, 단검으로 찌릅니다. 너가 죽는 동안 저는 산을 데려오겠습니다. 자, 다시 갑니다. 살아있네? 산! 와, 산 겁나 느려! 하지만 얄짤 없죠? 어, 뭐야 이건! 잠깐만, 산! 저렇게 녹는다고? 바바리안인데? 아 체력이 왜 붉은색인 거죠? 맵도 붉은색인데. 아 이거 너무 안 달잖아 근데. 아 데미지가 700 가까이 나오는데. 근데 뭐 느려서 걱정은 없네요. 와, 왜 이렇게 강해? 내성이 있는 건가? 아니 안 다는데 아예? 뭐야, 바알을 없애라고요? 어, 뭐야? So this. 자, 물약 사왔습니다. 어디, 바알 어딨어? 바로 옆에 있네? 이거는 단검으로다가 그냥, 아, 단검의 방패. 좋아요. 어우, 야, 산 버틸 수 있니? 발 별로 안센것 같은데, 뭔가?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걸로 쏴야겠다. 마지막은 광역기로. 아, 산잘 버틸 수 있지?
마지막 같이 가자고 살아서. 어, 좋아요. 오. 오. 그레이트 소드라는 게 있네. 아이템 좀 보고 싶은데. 트로피는 뭘까? 어, 이런 것도 있구나. 됐다. 자, 티리얼이 나타났습니다. 다 끝나니까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죠? 이 녀석 핀가? 자, 퀘스트 완료. 저 돌아가게 게이트 열었다고 하고요. 제가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티리얼은 남아서 월드스톤을 파괴하겠다고 해요. 파괴의 결말이라고 나왔네요. 축하합니다, 야빠빠. 이 당신은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. 방출당했습니다. 나이트메어 왔고요. 이거는 그냥 완전 그건가 보네요. 노말 시작되는 거랑 이렇게 나오죠. 자,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엔딩 크레딧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안 나왔고요.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. 되게 좀 허무하게 끝났네요. 별 대사도 없었고. 아, 티리엘이 좀 그런데. 아, 왜 이렇게 부수고 온 건가요, 월드스톤?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아, 뭐 레저렉션이 나오면은 이것저것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럼 별개로 이렇게 이제 명작 게임 디아블로 2 끝을 냈습니다. 전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잘 즐겼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봬요. 도바!